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 서부 섹터 하층운이 남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서해 보도 지역 강수 구름대는 오전에 경기 서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 전라북도, 경상 내륙 지역으로 하층운이 동해에서 동남 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저고도입니다. 백령도, 경상 내륙 지역으로 하층운 1500비트 내외 낮은 운저고도 영향 있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서해, 인산, 광주, 대구, 포항 섹터 하층운 1500에서 2000피트 낮은 운저고도 영향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 3000에서 5000피트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으로 가시거리 5km 내외,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강수 지역으로 가시거리 5km 내외,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착비행은 군산, 남해, 대구, 포항 섹터 2000피트 이상의 보통 착빙 예상되며 난류는 동해 섹터 2000에서 6000피트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현재 전국에 5노트 미만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강원 산간 지역에는 25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해 상해는 10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 서부 섹터 약한 눈 내리는 곳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밤 24시 사이 인천, 경기 남서부, 경기 북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북에 오후 18시에 경북 서부 내륙과 영남 서해안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 오후에 강원 영서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순간 풍속 38노트 이상, 산간지역 49노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급변풀도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29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